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장에서 주께서 오실 그 날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나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그러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당하게 되었고, 또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방종과 방탕하지 말고 항상 우리 주님의 오실 것을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이 술 취하고 뭐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다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2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때의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리니. 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열 처녀가 이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을 할 때에 신부가 있고요. 신부의 그 들러리들이 있어요. 이 들러리들이 있는데 그 들러리들은 이제 신랑이 온다고 그럴 때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인 곳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들러리들 중에 열 사람의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열 사람의 처녀 중에 반은 슬기롭고 반은 미련했다고 하는 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좀 무한 사람은 일찍 와서 빨리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장난기가 있는 사람은요, 한밤중에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새벽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는 기도서를 가지고 읽거나 또, 기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앉아있는 그흰 천으로 만들어 있는 그런 집이 있어요. 거기서 신부는 이제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단장을 다 하고 세마포를 다 입고 그리고 기도서를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면서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들러리들도 같이 있는데 신랑이 짓궂어 가지고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 조를 조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 전기가 있기 다 있지만 옛날에는 신랑이 언제 오는데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온다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거나 외치는 소리가 들려지면 들러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모시고 들어와야 돼요. 자, 들어와야 되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들러리 전부 다 이제 등을 들고 쫙 나갔어요. 나갔는데 보니까 등불에 등이 다 꺼져가는 거야. 불이 꺼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기름을 넣어야죠. 옛날에 우리 등잔에다 보면 기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썼던 때가 있었는데 이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었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뭐내이 기름병에 있는 거요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다른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꺼져가. 그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너 기름 좀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름을 주면 야 이건 나한 번밖에 묻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너 이거 지금 내가 줄 정도가 내가 빨리 가서 저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와.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사러 나가 버렸어요. 불이 꺼져 가니까 어떻게? 근데 이제 그 준비한 사람은 불이 꺼져 가는데 기름을 다시 채우니까 불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뭐 그때 신랑이 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사이에 자리는 비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을 딱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던 늦게 왔던 사람들이 기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때요? 문이 닫혀버렸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이제 밖에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사람들은
지금까지 준비하고 다 했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기뻐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준비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었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화려하게 다 준비가 다돼 있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등도 있고, 불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하다면 환난의 때가 오고 주에 오실 때가 될 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미혹을 받고 떠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망이 나가거나 환난 당할 때 떨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거나 아니면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들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언제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돌이키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실망과 좌절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탁 준비되어 있고 정말 편안할 땐참 믿는 것 같고 그래도 정말 환난이 와서 키질을 할 때에 정말 알맹이는 안쪽으로 오겠지만 쭉쩍이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 볼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할 때, 그래도 복음이 충만할 때, 말씀이 차고 넘쳐날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갖다 그들에게 맡겨줬어요. 근데 그들이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줬어요. 재능에 따라서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주면서 이걸 잘 관리하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아,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맡겼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기뻐하는 내 종이 돼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쯤 됐을 때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배를 남겼고 2달란트 남겼던 사람 역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배를 꼴려버린 거예요. 아니 전에는 쟤한테 5개 주고 얘한테 2개 줬는데 나는 1개밖에 안 줬어? 아 이게 속이 상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갖다 땅에 묻어버리고 나는 몰라. 그거 실컷 노는 거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딱 왔어요. 어떻게 해요? 자, 주인이 불렀어요. 5달러 받은 사람은 제가 5달러 받았는데 5달러 드렸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 5달러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만들어줬어요. 2달러 받은 사람도 와가지고 2달러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5달란트 받으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이고 해치지 않아서 모은 줄 알고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버렸습니다. 자, 이 1달란트 당신 거 받으세요.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아주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내 돈을 별리한테 줘가지고 이자라도 내가 받았을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예, 너는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그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보내라. 내쫓아버렸어요. 예. 자, 이것이 뭘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받은 게다 달라요. 그릇이 다 달라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 예 하나님의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에 합당하도록 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성전에서 금그릇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중에 제일 천한 그릇이 뭐냐? 제일 천한 그릇이요. 불똥을 갖다가 담아서 버리는 그 접시예요. 근데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불똥을 담는 게 제일 지저분하잖아.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이 저기 제단에서 그 불을 태우고 나면 재가 있잖아요, 재. 재를 갖다 담아내는 쓰레받기가 있단 말이에요, 쓰레받기. 그쵸? 예, 그것을 쳐서, 그 재를 다 치워서 내 쓰레받기, 거기 쓰는 핏자루, 이런 것들은 얼마나 천해요, 그쵸? 천한 거야.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불똥 그릇이 있어가지고 그 불똥에서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내면 남은 재를 갖다 치워줄 수 있는 부삽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쓸어낼 수 있는 빗자루도 있어야 하고 다시 써야 돼. 이게 얼마나 천한 거예요. 그러나 쓰임 받는 데는 똑같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하게 쓸수 있는 뭐 촛대 또 떡상 이렇게 뭐 향단 이런 게 귀하게 쓰이지만 그러나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도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 다섯 달란트 받았거나 한 달란트 받았거나 그 주인을 쓰시면 그는 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많고 적은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재능이 부족하면요, 아무리 많은 걸 맡겨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이 할수 있는 힘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사람한테 대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일을 맡겨보세요. 할수 있겠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은 대학에 나온 사람의 그릇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맡길 것이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에 나올 수 있어 할수 있을 만한 일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는 것을 더 맡는다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맡았든 간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해서 배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받은 사람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남기라고 안 하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남기면 돼요. 아니, 내가 죽으라고 해서 반 달란트밖에 못 냈어. 그래도 괜찮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안 하겠다고 놀아버리면 그 사람도 역시 버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예, 다섯 달러 맞은 사람이 다섯 달러 남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남의 손에 있는 거 부러워할 것 없고, 남의 직장, 남의 직업, 그거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팔자 따질 게 없어요. 나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또 이렇게 해서 키워지는 거예요. 야곱이 보세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는요, 처음에 노예로 살았다고. 근데 노예 열심히 주인의 눈에 들었어. 야, 저 녀석 보니까 저거 다른 노예하고 다르네? 그래서 그를 갖다 데려서 집안에 그 서기를 집사를 맡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그 주인은 그 집사를 맡겨 그에게 그 일을 맡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가르쳤을 것이고, 능력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걸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간수장이 눈에 들어서 저놈 똑똑하네? 저놈 저기 좋은 일을 맡기면 되겠네? 그래서 또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맡는 그런 건또 그런 자리를 옮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더 거기서 배워서 내가 그릇이 커지고, 그러면 다음 단계 또 거기서 커지고, 그러면 다음 단계 또 거기서 커지면 또 다음 단계로. 아, 요셉이 그랬잖아. 노예에서, 집사에서, 그 다음에 가서, 감옥에서, 그 다음에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거기서 더 바랄 게 있어요. 근데, 충성도 안 하고, 노예가 갑자기 총리가 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단계별로 이렇게 충성하는 자를 축복해서 더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더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인자가,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천사가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모든 민족들 그 앞에 모았는데, 거기 보니까, 보니까 이쪽은 양 있고, 이쪽은 염소가 있더라 이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보고 말하기를 얘기를 했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하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상속받으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너희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들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주님께서 뭐 헐벗었고, 언제 옥에 갇혔고,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삶이거든요.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 미움받고, 저거 못된 놈, 나쁜 놈, 이런 소리 들어서 쓰겠냐 이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앞에 저 사람 정말로 좋아, 저 사람 보면 내 마음이 기뻐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염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내보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갖다가, 저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왼받은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불이 시부대 버렸어요. 그들이 뭐 난리가 났지. 왜? 예?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랬다 우리는 도와드렸을 건데,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하지 않은, 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라는 거예요. 예.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 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 맞지 못하고, 그러면 인간이 그냥, 옛사람이 그냥 있으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욕심을 가지고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거듭나서 양이 돼야지 염소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양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의 영향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리섬 내 욕심 내거나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 있으면 피곤해.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할 때마다 그 사람 참 이렇게 모든 것이 말 한마디라도 축복해지고 사랑스럽고 하면 어때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해.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짜증나. 그 사람한테 다 어떤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뭐 그냥 짜증나는 얘기만 해. 주는 것도 없이 미운 거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는 게 본질적으로 양의 본질과 염소의 본질이 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래서 내가 염소로 살았다가 거듭나면 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양으로 살다가도 이 성령 떠나버리고 나면 옛사람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자.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죽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버림받는다. 예, 뭐 잘했고 못했고 아니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요 양의 생각하고 염소의 생각은 달라. 근데 이것을 할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 아까 뭐 슬기로운 다처나 미련한 다처나 또뭐 종들이나 다 똑같아. 그러나 주어진 것이 다른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나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야? 거듭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날마다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길을 기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아름다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여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멋지게 아름답게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